이미 중동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등이 식량난으로 인하여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에 의해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 정권을 뒤집은 것은 공공서비스와 정치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랍의봄 이후 권력을 빼앗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은 이 시위를 바라보며 다시 정권을 되찾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위들을 중동 각지에서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죠. 시위대는 의사당을 점거하는 등 소유사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중동 각지역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라크가 많이 요동쳤는데요. 시위대는 미국 대사관 및 정부청사 등이 밀집한 최고 보안구역인 그린존까지 뚫고 들어가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2011년 미군 철수 이후 최악의 정치 위기로 번지게 되었죠. 이들은 이라크 국기와 이슬람 깃발을 흔들며 부패 근절을 요구했고 각종 가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린존까지 뚫리다 보니 바그다드 작전사령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추가 병력을 배치해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무자비한 학살이 진행되죠. 피해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때 최소 219명이 죽고 5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자 중동 전체는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사태가 발생된 나라에서는 부랴부랴 대선 재출마 포기나 부패정치 청산 등을 내걸며 시위대들을 다독였지만 이미 사람이 죽은 마당에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순 없었습니다. 반정부 시위의 규모는 크게 확산되었죠. 심지어 대통령 군까지도 사람들이 밀려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군부의 시위대 진압 명령을 내렸지만 국민을 죽일 수 없다며 진압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민심도 잃고 군부마저 등을 돌리면서 이라크 정부는 정권 유지를 포기하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빈 곳을 이슬람 원리주의가 독차지하게 되었죠. 문제는 이라크 시위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아랍권 전체의 이슬람 원리주의의 불길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한 달이 건너 이집트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며 시위대와 경찰이 무력 충돌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동 전체가 사실상 이슬람 원리주의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에 개입하기 시작하며 이슬람 원리주의국가들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정권의 안정을 목표로 각종 무기들을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 행사를 이어나갔죠. 그 덕분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은 면했습니다만 중동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게 미국과 친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냉각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관계가 매우 안 좋게 흘러갔거든요. 석유 증산 문제로 서로 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중국하고 관계 강화에 나서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다 보니 걸프 지역 내에 미국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란의 입지가 강화가 됩니다. 팔레스타인과 중동의 이슬람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이란 핵개발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중동 내 활동을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과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네게부 회담 개최 등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아랍과 사이 반이란 진영을 공고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원리주의가 중동 전역을 휩쓸게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중립선언을 해버린 상황이어서 이스라엘은 중동 내에서 고립무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경찰 병력과 팔레스타인 시위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게 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 부수리해야 한다며 이스라엘 남부로 로켓포를 발사하기로 했죠. 이스라엘 정부는 로켓포를 요격했으며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더 큰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중동 전쟁의 시작이었죠. 하마스가 계속해서 로켓포 공격을 이어나가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대응 조치로 병력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면적 무력 충돌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시리아 등 중동 국가들이 개입함에 따라서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게 됩니다. 제5차 중동 전쟁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넬류 데이에게도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고넬류 데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슬람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한 이스라엘 정부를 원망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자신은 이스라엘인가? 이슬람인인가로 말이죠.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우파 시온주의자들과 소수민족 간의 관계가 많이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 소수민족 간의 분열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죠. 그것은 다른 어떤 사회적 분열보다도 이스라엘 사회와 정치에 폭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출신의 한계 때문에 진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을 충성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었죠. 그렇다 보니 고넬류 데이는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투가 잘 진행될 리가 만무했죠. 오히려 없는 것이 훨 나았습니다. 선인과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지만 고넬류 데이는 한숨만 푹푹 쉬어대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상공에선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연합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지원받은 공군기를 바탕으로 기존에 있던 공군력까지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육지로는 중동연합군과 하마스군이 지속적으로 방공무기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들은 미그25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그25가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기종이긴 하지만 속도 하나만큼은 무시무시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생산량도 많아서 값싸게 중동연합에게 대량으로 제공될 수 있었죠. 물론 현재 고넬류
SDA가 사용하고 있는 F-15I 전투기 등과 비교하면 속도만 빠르고 실제 전투 성능은 떨어지는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FA-18에 격추한 전과가 있기도 하고 속도에 올인한 요격기이다 보니 공중전에 특화된 제공 전투기를 상대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계속 쓰다 보니 이스라엘 공군이 맥없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란군까지 개입하게 되니 중동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곳곳은 각종 폭격과 폭격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고넬료데이의 제119 비행대도 비상 출격을 하게 됩니다.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을 저지하라는 임무였죠. 오바디아 소령의 윙맨으로 출격한 고넬료데이는 하나둘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을 격추해 나갔습니다. F-15I 전투기는 리그25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된 전투기였습니다. 공중 우세 임무를 보통 수행하고 있죠. 대체로 항전, 통신장비와 HMD 등이 이스라엘제로 채워져 있는데요. 리그25 전투기와 F-15I 전투기가 정면으로 승부를 보게 된다면 F-15I 전투기가 보통은 승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동연합이 대규모의 전투기를 끌고 오면서 수적으로 승부를 보고 있어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하나둘 격추되고 있었죠. 고넬료 데이도 놀라운 실력을 보이며 중동연합 전투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격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측면에서 나타난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 잠시 오바디아 소령의 편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고넬료 데이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죠. 근데 고넬료 데이가 빠진 틈을 타서 중동연합 전투기들이 오바디아 소령의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오바디아 소령이 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고넬료 데이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신을 응원해주던 선임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데이는 충격에 빠졌고 전의를 상실했죠. 그중 고넬료 데이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중동연합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의 도심을 폭격하던 도중 가족들이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선임과 가족들을 모두 잃어버린 고넬료 데이였죠. 고넬료 데이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데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점차 되찾기 시작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중동연합에게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요.